이거를 하시면서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도 많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한테도 이걸? 기대된다. 네일샵. 네일샵을 가셨어요. 어머, 아들이 너무 섬세하다. 세상에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진짜. 제가 어머니께서 피아노 치신다고 이 손톱 관리를 못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 배려심이 부족했던 거예요. 이제 한 번쯤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날이 이제 딱 오늘이었습니다. 저희 어머니께서 손톱 관리 처음 받아보는데 이거 자주 갖다 보면 손이랑 손톱도 더 예뻐지나요? 그럼요, 그럼요. 꾸준히 하시게 되면 손톱도 날씬하게 보기 좋게 교정이 되거든요. 교정 효과? 네, 교정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꾸준히 하시면 확실히 좋아요. 아, 선생님이 해주시니까 엄마 기분 진짜 좋아졌다. 네, 마음이 좀 안정된다. 생각보다 굳은 살이 많네요. 그죠, 그죠. 간질간질. 엄마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. 저는 너무 좋아. 선생님. 네. 제가 요즘 너무 우울하거든요. 제가 진짜 딱 갱년기예요. 아, 정말요? 어쩔 줄은 모르겠는데, 선생님 지금 이렇게 손 딱 만져주시면서 정리하니까 마음이 참. 너무 좋아졌어요. 아, 그렇죠. 네. 지금 그 고객님 나이대 고객님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. 이거 네. 하시면 기분 되게 많이 좋아지신다고 해서 갱년기 좀 겪으시는 분들이 이걸로 스트레스 많이 좀 푸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이 갱년기 오고부터 막 화가 나는 거예요. 네. 남편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거기다가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. 제 어깨 아프지, 소화 안 되지. 아, 지금 이런 푸념을 저기서 다 지금 쏟아내고 계시네요. 예. 갱년기가 몇 살이야? 못 살겠어요. 똑같이 늙어가는 처지에. 그렇죠. 여기서 왜 푸념을 하고 있어? 여기 이런 장소예요? 이러려고 오시는 거예요? 아, 그럼요, 그럼요. 저기가 상담소네, 상담소. 예쁘지? 어? 깔끔해졌지? 저희 아들 손 너무 이쁘죠? 저보다 훨씬 더 여자 손 같죠? 제 손. 이를 안 해서. 살림을 안 해서. 살림을 안 해서. 우와. 와, 예쁘네요. 신난다. 야, 예쁘다. 한 번 더 발라드릴 거긴 한데 색깔 어떠세요? 괜찮으시죠? 너무 좋아요. 네. 진짜 예쁘다. 선생님, 저 눈물 나려고 해요. 아, 정말요? 기분 네. 전환 되세요? 저 결혼 전에는 늘 손톱 이거 매니큐어를 발랐었거든요. 아, 진짜 친구들이 이걸 왜 하는지 이제 알겠네요.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느낌? 아, 이 좋은 걸 또 아들 덕분에 처음 또 해봤네요. 그러니까. 짠! 오, 예쁘다. 너무 이뻐요. 진짜 예뻐요. 진짜 예쁘다. 네.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?